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사기 및 해당 작품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8화의 스토리는 앞으로 극장판으로 공개될 로블 성왕국의 마왕 얄다바오트 침공편이 끝난 직후의 스토리로 잔악 왕자가 이를 간편하게 설명해주는데 마왕 얄다바오트에게 침공당한 로블 성왕국이 리에스트제 왕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왕국은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성왕국은 마도국의 왕인 아인즈의 도움을 받아 얄다바오트를 쓸었다는 이야기였죠. 결국 성왕국은 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식량을 포함한 모든 물자를 마도국에서 원조를 받게 되었고 그 중간에 위치한 리에스티제 왕국은 통행세로서 이득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잔악 왕자는 성왕국의 이야기만이라도 들어볼 요량이었지만 국왕이자 아버지인 람포사 3세가 말하길 너무 빨리 응대하면 얕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급하게 마도국으로 향한 성왕국의 사자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라나 공주는 바하루스 제국을 예로 들며 왕국 또한 마도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제시하였지만 잔악 왕자는 그랬다간 귀족들이 반란을 일을 것이라며 부정했습니다. 사실 그 반란 자체는 데미우르고스와 알베도가 바랬던 대왕국 전략 당근과 채찍의 일환으로 반란을 이용하여 마도국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개입 및 지시를 끝낸다는 내용이었죠. これは王国のある人物からの提案だったのですが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황금의 라나 공주로 그녀는 이미 이전부터 마도국에 가담하고 있었으며 반란이 일어나도 평화롭게 해결될 거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잔악 왕자의 의심을 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나자렉 지하 대본묘에서는 아인즈를 포함한 수호자 전원이 모여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짜렐라 남작이 마도국이 수송 중이던 식량을 강탈한다는 개삽질로 인한 청문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청문회의 대상은 모짜렐라의 감시자인 힐마로 그녀는 마레에게 쥐어터지고 공포공에게 갉아먹히는 수단을 겪은 이후 처음으로 아인즈와 마주하게 되었죠. 도미네이토. 아인즈는 힐마를 심문하기 위해 지배마법인 도미네이트를 걸었는데 도미네이트는 상대를 완전히 지배하여 조종할 수 있는 샤르티아의 참 스피시스보다 강한 마법입니다. 아인즈의 심문 결과 힐마는 무죄로 판명되었고 그럼에도 알베도는 이 일을 제기하지만 부하의 실태는 윗사람의 책임이라는 논리가 최종적으로는 마도국의 지배자인 아인즈의 책임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자 아인즈의 논리에 설파당한 알베도는 입을 다물게 되었고 힐마의 눈에는 아인즈가 진정한 지배자로 비춰지게 되어 이후 힐마가 나자릭에 진심을 다한 충성을 맹세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알베도는 정말 진심으로 곤란해하고 있었으며 개삽질을 해버린 모짜렐라 남작을 당장이라도 조져버리고 싶었는데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 결과 아인즈의 명성에 흠이 생겨 모몽가의 마음속에서 알베도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결과 이번 상단 습격권은 단순히 귀족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닌 리에스티제 왕국 전역에 대한 철퇴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마도국은 순종한 제국에게는 당근을 거역하는 왕국에게는 채찍을 도움을 바랬던 성왕국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은 리에스티제 왕국에게도 빠르게 전달됐는데 마도국의 서면에는 바하루스 제국과 용왕국 그리고 드워프 왕국과 성왕국과 함께 무면이라는 자의 마도국을 지지하는 인장이 찍혀 있었죠. 여기서 용왕국이란 카체평야의 끄트머리에 존재하는 작은 국가로 현재는 용의 피를 엿게 물려받은 여왕이 지배하고 있으며 과거 오버르드 3기에서 지르크니프 황제의 혼인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류왕국의女王ですかな? 용왕국은 원작 소설에서도 많이 언급되지 않았고 그들이 마도국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왕국과 마도국 중 득실을 생각하여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성왕국의 얼굴 없음이라는 자에 대해선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극장판에서 큰 활약을 해내는 인물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을 오히려 마도국의 모략으로 생각하는 귀족들 그들은 마도국이 모짜렐라 귀족에게 참 펄슨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펄슨은 대상자의 호의를 극도로 올려주는 매료계의 마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미네이트의 하위 호환급인 마법입니다. 결국 마도국의 콧대를 건드린 대가를 눈앞에 둔 왕국의 앞에 재상인 알베도가 도착하게 되었고 국왕인 람포사 3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것으로 왕국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 사기의 8화에서 알 수 있었던 TMI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리 에스티제 왕국과 마도국의 전면전에 앞서서 람포사 3세가 자신의 목숨으로 국어를 하는 강력한 한수를 뒀는데요. 과거 바하르수 제국의 지르크니프 황제가 자신이 무릎을 꿇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란 대사를 생각해보면 람포사 3세의 머리값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으며,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라나 공주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